쪽이 모닝이 차선을 물고 있길래 이제 그 쪽을 좀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감정이었고 크로이가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시장님 피했는데 아 그때 깜짝 놀랐어요. 길이 일직선이 아니고 살짝 구부러져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그 오른쪽에서 나온 차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문이 살짝 좀 물었던 것 같아요. 그 트럭은 왜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조금 빨리 가겠다고 그렇게 뭐 멈춰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고 안 났으니 다행입니다. 이 아줌마가 갑자기 1차선까지 들어서 이제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냥 앞만 응시하시고 가시더라고요. 미안하다는 신호도 없이. 제가 클락션도 눌렀는데 뭐 비상등이라도 좀 켜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보이시더라고요. 신호등 쪽 우측을 보시면 골목길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와서 바로 좌회전을 하려고 그렇게 좀 무리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총 3번을 신고했거든요. 번호가 잘 안 보인다, 위법 사실을 모르겠다, 세 번째에 국민신문고에다가 좀 싫은 말도 좀 썼어요. 공무원이라고 봐주냐 이랬더니 그때서야 신고가 됐어요. 아무리 급하신 일 있더라도 법은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안할 상황을 만들었으면 미안하다고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자 신호를 받고 제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이제 시커먼 게 갑자기 훅 튀어나오더라고요. 사고났다. 괜찮아요? 등만 좀 들어왔었더라도 좀 일찍 발견을 해서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는데 신호위반까지 해가지고 완전 저한테는 그냥 날벼락 같은 사고였죠. 3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셨고 그분도 당황하셨긴 당황하셨는데 블랙박스 제가 보여드릴 때까지는 자기 신호에 정상적으로 간 걸로 알고 계셨어요. 상대 보험사 직원한테 영상 보여주니까 바로 100대형 인정하셔서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신호를 도대체 어떻게 봤길래 착각할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평택화성고속도로에서 이제 평택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3차로에서 등을 안 켜고 하는 모닝을 발견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두운 도로라가지고 좀 잘못하면 사고 나겠다 이런 생각 들었죠. 하이빔으로 한 2번 3번 경고하고 크락션도 몇 번 울렸는데 못 알아들어서 하이빔 켜고 한 1, 2분 쫓아간 상황이었고요. 갑자기 이제 2차로로 변경을 하길래 사고 나겠다 싶어서 2차로로 쫓아가니까 급정거를 하게 된 거죠. 라이트 켜요, 라이트 꺼주세요, 라이트. 아마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1분, 2분을 쫓아가니까 시비 건 걸로 오해하고 급정거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창문 딱 내리자마자 이제 입모양이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시려고 하다가 라이트 꺼졌다고 말씀드리니까 얼굴빛 바꾸시면서 죄송합니다 그러신 거죠. 고속도로에서 찾아온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니까 다시는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앞에서부터 상향등 켜고 있는 차가 보이더라고요. 차에 있는 킹거를 모르는 것 같길래 제가 상향등 한번 깜빡해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선을 바꾸더니 라이트를 제 쪽으로 확 틀어버리더라고요. 제 차는 썬팅이 안 돼 있어서 앞이 잠깐 안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경적도 울려보고 상향등도 몇 번 깜빡해봤는데 그 상태로 그냥 쭉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상향등 킨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는 잘 보인다만 생각하고 그게 상향등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라이트가 오토로 거의 돼 있으니까 계기판을 거의 안 보고 상향등 켜는지 모르는데 한 번씩은 계기판 확인해주고 상향등도 다른 것처럼 단속을 해서 벌금 같은 거 먹이고 좀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었는데요.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바람에 저도 따라서 밟았는데 이미 부져버린 상황이라 그쪽이 차선이 한 차선으로 줄어드는 쪽이라 정체되는 구간인데 양심 없는 분들이 그쪽에서 끼어들기를 무리하게 하는 성향이 많이 있는 곳인데 2차로에서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바람에 제 앞차가 앞차를 받고 제가 그 뒤차를 받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반대편 상향등 때문에 눈부셔서 앞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는 상황인데 이미 앞차는 브레이크 밟고 있고 저도 따라서 밟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제 앞차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가실 나왔고요. 제 차에 대해서는 100% 자가 처리로 나왔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대차선 차량의 상향등으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속도를 줄이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제보자께서는 시야가 제한되면 곧바로 서행을 하거나 잠시 멈춘 뒤 시야가 확보되면 다시 주행을 해야 하며 안전거리도 조금 더 확보를 했어야 합니다. 게다가 영상에서는 선행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상향등이 비추기 이전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 차량은 시야가 제한된 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선행하던 차량을 추돌하였으므로 제보 차량의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관련 판례에서는 역방향으로 상향등을 켜둔 채로 주차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크게 방해하여 위험 상황의 사전 인식과 즉각 대처를 하지 못하게 한 운전자의 과실을 40%, 상향등으로 인한 시야 제한 상태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남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일들이 저한테 닥치니까 경각심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출근길에 목격하신 건데 앞에 덤프트럭이 가고 있었는데 별 특이사항 없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 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황색등이 깜빡깜빡이는 따로 신호가 없는 그런 부근인데 스파크 차량이 덤프트럭을 못 봤을 리도 없고 원인이 도무지 이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전방주시 태만이나 아니면 딴짓을 하고 있었던가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 기사도 아마 나와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이가 동승하고 있었고 아이는 이제 네 사고로 안타깝게 일어날 법한 사고가 아닌데 네 안타깝죠.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럭 기사분을 비난하는 그런 댓글들이 이제 많은데, 덤프트럭 기사의 과실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뭐 아예 없다고 나오지 않겠지만, 그렇게 댓글들이 사실 파악도 못한 채 달리는 거 보면 좀 안타깝죠. 트럭이 앞에 없었다면 저희 아버지와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언젠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또 느끼었고, 차량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항상 방어운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